41번, 42번 질문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엘리트 교육하고 또 이제 대중교육 요두 가지를 크게 구분해서 보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고등교육은 성장해왔다. 엘리트 교육에서 어디로? 대중 시스템으로, 대중 체제로. 자, 이제 옛날에는 뭐 돈도 많이 없고 고등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일부 없었죠. 진짜 똑똑한 사람, 천재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소수만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게 대중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cross the world.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증가된 비율이, increased rate, 뭐에 대해서요? Participation, 참여에. 당연히 고등교육의 참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증가된 비율이 나타났다. 자, 지난 수십 년간, in the decades. 자, 근데 뭐 이후에요? After the Second World War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자, 계속 수치가 나옵니다. 2000에서 2014년도에 또 비율인데 뭐의 비율이죠? 이 higher education의 참여 비율이 자, almost doubled, 거의 두 배가 됐대요. 동사는 doubled죠? 자, 19%에서 34% almost doubled, 거의 두배 늘어났는데, 전 세계에서죠, 그쵸? 근데 이거는 끊을기를 여기다가 하세요, 여기보다는. 자, among the members 했으니까 누구 사이에서? 구성원 사이에서. 그죠? of the population이니까 인구 구성원 사이인데, 이제 어떤 인구 구성원이냐라고 봤더니, in the school leaving age. 그럼 이제 living은 떠나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졸업 연령 범주죠. 카테고리까지 해서. 보통은 몇 살이래요? typically 18 to 23. 18살에서 23살까지. 이때 인구 구성을 살펴보니까 고등교육 참여율이 19%에서 34%까지 두 배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불과 4년 사이에. 다음 문장. 이러한 the dramatic expansion 극적인 확장은 뭐의 확장이죠? 고등교육의 확장은 자, 여기 현재 완료도 있고, BPP 수동태도 있습니다. 자, 특징 지어져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마크가 특징 짓단데, 수동태 플러스 완료 시제를 살리니까 특징 지어져 왔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 왔는데, 첫 번째 1, 두 번째 2 표시해놓고 보면 쉬워요. 자, wider range of institution. 교육 기관이 더 다양해지고, 또, of higher learning이니까, 그쵸? 자, 요 뒤에 있는 이러한 고등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습 기관이 다양해졌대, 광범위해졌대. 두 번째는 a more diverse demographic.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로 demographic 하면은 이제 인구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고등교육 공부를 하는 학생의 어떤 집단도 다양해졌대. 자, 이두 가지가 바로 이제 이 드라마틱한 고등교육의 확장을 보여주는 특징 두 가지라는 거죠. 됐어요? 다음 문장. Changes,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변화예요?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자, from to 보이죠? 자,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 고등 교육 체제로의 변화는 자, 수동태 나옵니다. 원래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상관 있다, 관련 있다라는 뜻이고 주어가 지금 복수 changes s기 때문에 동사가 r 쓰고 있는 거잘 봐야 돼요. 뭐와 상관이 있냐면 political need, 정치적인 필요성과 상관이 있대요. 근데 또 어떤 정치적인 필요냐?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며주죠.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아, 어떤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필요였죠. For the economy 했으니까 경제를 위해서. 됐어요? 나라에서 이 전문화된 노동력을 자꾸 이렇게 키워내려고 하는가, 이제 고등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이러한 정치적인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이 엘리트 체제 교육에서 지금 대중교육 체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체제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부터 좀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론적으로는, in theory,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이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근데, 뭐 하기 위한이죠? 투부정사가 또 앞에 있는 에듀케이션 꾸며줍니다.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아까 말했죠? 이런 고도로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자,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이 이론적으로는 should diminish,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감소시킬 것이다. The role of examination. 뭐의 역할을? 시험의 역할을.
자,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시험이에요? In the selection, 선발하고, and control, 관리하는 거죠. Of student, 학생들을.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붙었어요. Initiate가 시작하다니까 시작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접근법을 시작하는데, 어떠한 평가로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을 꾸며주는 위치가 보이죠? 자, 이제 support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뭐를 지지하는? Lifelong learning이니까 평생 학습을 지지하는. 자, 여기에다가 한글에다가 이거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평가로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자, 그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땡땡 하고 그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러면, assessment for learning이니까 학습을 위한 평가와, 그리고, 집중이죠. 뭐 어디에 집중하는 건 피드백에 집중하는 거죠. 발달을 위해서 피드백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한글 여기도 끊을게도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평생 학습을 위한 평가 또 발달을 위한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의 평가 방식이 지금처럼 시험 한번 딱 보고 끝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이 사람 중간중간에 과목이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형성 평가를 보면서 틀린 거 피드백 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서 논문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도 막 피드백, 이 문장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수 딱 매기고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평가는 이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교육이 확대됐죠?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는 시험의 역할이 감소될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죠?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이제 막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서 시험의 역할은 감소될 줄 알았는데 다음 문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는 in reality,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sociopolitical changes, 사회 정치적인 변화가 자, 근데 어떤 변화죠? To expand higher education 했으니까 고등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have set up, 조성해왔다. A field of contradictions,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다. 자, 어느 분야에 있어서요?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이니까 고등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피드백 주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량화하기 쉽고 정량화하기 쉬운 사지선다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Mass higher education 대중 고등교육은 필요로 한다. Efficient approaches 그치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지? To assessment 평가로의 어떤 효율적인 방식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자, search에서는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 뭐 같은? examination. 어쩔 수 없어. 시험을 봐야 돼. and multiple choice quizzes 했으니까 사지선다형.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피드백을 주긴 주는데 minimalist 했으니까 최소한. 그리고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개인적, impersonal. 그리고 standardized니까 표준화된. 상세한 그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often causing 했어요. 분사구문 붙었죠? 그것은 뭘 야기하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to focus more on grades 하게 한다는 얘기지. 자, 집중하게 하는데 어디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적에만, 피드백보다는 성적에만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 cause의 5형식 구조 잘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contrast,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udents, 학생 수가 적죠. 어디에서는요? 엘리트 시스템에서는요. 소수 집중 교육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적은 숫자가 주어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허락해 주었는데, allow가 이제 동사죠? allow for까지 같이 구동사로 봐도 될것 같아. 뒤에 바로 목적어 나왔으니까. 자, closer relationship. 옛날엔 이런 걸 허용을 해줬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학생과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사이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뭐 학생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ith 분사구문 붙었습니다. with 명사 ing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이라고 써볼까? 자, 그럼 뭐가 뭐뭐 하는 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ormative feedback, 형성적 피드백이 옛날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상세한 피드백을 주면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간 거잖아. 마치 도제식으로. 그래서 형성적인 피드백이 shaping,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자, 뭐를 만들어 가냐면 마인드도 만들어 가고요. 또 아카데믹 스킬도 만들어 가고요. And even the characters of the students. 학생들의 어떤 성격까지, 옛날에는 그 교수의 혹은 그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여기에 이렇게 정말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다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했던 교육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병렬 구조. 자, 그다음에 요거까지가 사실은 오브 스튜던츠에 걸리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전체 구조도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